예, 안녕하세요.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조민대 김도현입니다. 신프로에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추천이 좀 있었던 것들 조금씩부터 한번 여쭤보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마침 맨 처음 발표하셨던 전담님한테 그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민감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입니다. 삼성의 그 소프트웨어 실력 부장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네, 일단 민감한 질문은 맞고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일단 한 건지 뭐 6개월밖에 안 됐고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할 시간은 안 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너무 이제 스타트업 또는 뭐 기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고 개발자로 있는데 일단 삼성만의 문제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전반적인 문제고 대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어떤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육성을 소홀히 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왜 유학 갔냐 물어보시면 한국에서 유학 싶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저는 제가 계속 컴퓨터를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경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유학을 갔고요.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건 마치 뭐 아까 제가 비유했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한 10년 야구를 하다가 왔을 때 뭐 한국에서 물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험을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이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 반성의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해야 된다. 일단은 뭐 경영진 치료학원에서 보면 여태까지 사실은 고용만성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도 노동법상 해고는 안 되고 하지만 아까 제가 넷플릭스 경험 했던 사례처럼 해고가 아주 자유롭고 그런 리뷰에 따라서 뭐 퍼포먼스가 안 좋은 사람은 언제든지 나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개발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사람치 못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가면서 관리자급을 올라가고 실무를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점점 이제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할 일은 많아지고 이제 실무를 놓는 순간 사실 관리밖에 못하거든요. 그런 시스템 안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냐라는 반성에서 나온 그런 얘기라고 보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를 검정화하고 이런 실제 육성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그 평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실무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딩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대기업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 대표님한테도 질문이 좀 있는데요. 이 사실 장 대표님한테 들어온 질문은 어떻게 보면 김 교수님과 같이 조금 말씀을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하려면 아무래도 지방의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랑 관련돼가지고 김 교수님한테도 질문이 있었어요. 부산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이 좀 멀다는 것이 창업 교육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는 질문이 있었어요. 각각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서울 경기 지역과 그리고 지방은 특성이 너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방으로 제주를 실험을 했던 건 그래도 아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카카오도 있고 넥슨, 뭐 NSC 같은 기업도 있고 또 저희에게도 이제 제주대라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확대하려면 뭔가 서울 경기에서 저희가 인력을 키워서 매번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기업 버전의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지방에 있는 인력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서울 경기 지역과 또 창업과 풀도 되게 다릅니다. 사실은 이건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누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이 3박자가 또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이제 너무 질문 내용이 기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 지역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역의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협력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행히 저는 이렇게 창정리 혁신센터가 생겼다는 건 사실 공교육은 스스로 변하기 어렵거든요. 외부에서 자극이 있어줘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정리혁신센터가 교육이라는 그동안은 이제 창업가들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셨다면 이제는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동심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센터가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 노하우 같은 것들은 저희가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대하면 좋겠다. 센터 역할이 앞으로 더 교육 부분은 중요해질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은 우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어쩌면 이게 문제의 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느끼는 것은 부산이 서울에 비해서 너무 좀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행사의 주제인 생태 환경, 생태계를 부산에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제 생태계가 나름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또 국가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또 현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하고 실제 인위적으로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지금도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산 경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창조리센터 이렇게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고 할 때 어쨌든 이런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으로 해서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건너듣는 이야기로 어떤 정보를 접근하고 나의 것을 평가를 받고 이런 거는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네트워킹도 아주 활발하게 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또 크게 이제 봐서 두 번째 어떤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대학이 또는 대학의 연합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대학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학이 약간 이제 고립된 그런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그 고립이 여러 이제 면에서 좀 더 대학이 그 양측 그 화돼가지고 주변 또는 그 나라 전체 또는 이제 세계 이렇게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그 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대학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사람의 교류,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받쳐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성미 교수님한테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교수님이 굉장히 외모가 아직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질문을 합쳐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창업보다 지금 아까 저는 그 숫자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친구들과 달리 중국은 공무원보다 창업도 선호한다 라는 게 숫자로 보니까 마음이 많이 와닿았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창업 교육을 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친구들이 창업을 잘 안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뭐 좀 함께 합쳐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더 경력도 많으시고 일단 그래도 다행히 이게 전 교수님한테 오신 분이다. 근데 일단 저 지금 이제 그 대학생들이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 분위기를 금방 이제 이해한다고 해서 지금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벤처 창업에서 망하는 일이 굉장히 높고 망하고 나면 다시 또 도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무슨 집세대 주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완전 포기하고 젊음을 부르셔라도 인생 망가질 수도 있다 이런 걸 누가 띄워줄겠을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제 사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 역할을 수행할 때가 사실 대학이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막상 대학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교수님들 논문내용에 대한 실적에 상당히 표시를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역사각형 구도로 돼 있어서 이제 젊은 교수님들은 그 저 뭐라 해야 될까요? 실무적인 일을 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한테 터놓고 뭐 이런 걸 시도해보자, 도전해보자 뭐 이런 거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미디어에서 접하는 내용도 그렇고 강의 시간에 듣는 얘기도 그렇고 뭐 자기 아끼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는데 뭐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이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국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대단한 일이 한데다가 사실 이제 지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상하이 상하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보면 한 시간 반이면 왔다. 실제로 그 지금 중국의 한 대학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 이러잖아요. 한국이 안 하면 중국이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이게 뭐 바운더리에 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또 거꾸로 한국 뭐 화장품이나 뭐 한국의 새로운 사업 모델들 뭐 아프리카 뭐 BJ 뭐 이런 사업들 다 중국에 가서 다시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범아시아 쪽으로 그런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대학의 역할을 해줘야 학생들이 움직이지 뭐 지금같이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그거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다행히 저한테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추천을 들었어요. 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전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에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에는 위험을 기피한 자들이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위험을 피해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교수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엔트리프너십을 가르치려면 부딪히는 딜레마가 엔트리프너십이 기본적으로 모호성을 견디고 위험에 대해서 위험 막 그렇다고 도박처럼 위험 테이크라는 게 아니라 위험을 견디는 것이 그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학의 구성원들은 정확히 반대 성향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정할 거냐 하는 역할 부분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이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기르는 아주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힘, 아까 그 전병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라덤 솔빙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더 좋고 그 친구들이 그 힘을 가지고 나중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정의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을 창업의 스킬을 가르치는 곳으로 자꾸 밀고 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박사과정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전달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창업 교육의 질은 교수자의 질을 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은 교수자의 질을 넘을 수 없고요. 교수자를 우리가 양성하지 못하면 교육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박사과정이 사실상 대단히 취약한 상태라서 대학의 학문적인 재생산 구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경영학에 관한 어떤 분야보다 학문적으로 뒤쳐져 있고 이거는 책임 있는 선생이라면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정부는 정부나 어떤 지원기관들은 창업자라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 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또 사실 그 비슷한 질문들 좀 묶어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강훈님하고 지금 장원님한테 온 질문이 있었어요. 인턴십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해보면 인턴십을 갔던 친구들의 경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갔더니 복사만 시켰다. 아니면 구글 검색만 죽도록 하다 왔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실제로 발생하고 기업들도 이 친구들 데려다 어디다 써야 잘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스타트업들의 반응이 어떤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인턴십을 더 늘려가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 일단은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인턴을 했던 경험 토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석사하면서 모토를 해서 인턴을 3개월 했는데 그때 맡았던 프로젝트가 한마디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안 돼도 되는 프로젝트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잘 됐을 때 내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맞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프로젝트 3개월을 해서 그 이후에 또 학기 중에 이제 코업이라고 해서 인턴십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학기를 연장해서 마지막에 석사 논문을 걸어 썼고요. 결국은 인턴십이 제가 졸업하는데 굳이 뭐 제가 논문을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때도 프로젝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얘기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나 박사를 하셨던 분들이 느끼셨을 건데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석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게 정말 박사를 해야 되는 학문인가 처음에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인턴을 해보니까 아 이게 맞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취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역량을 키우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이제 지인 중에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인턴을 뽑아야 되는데 미국 애들 뽑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 이미 페이스북 구글이 다 쓸어가고 남은 애들을 보면 사실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뽑아봐야 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근태라든지 그런 태도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뽑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많이 하죠. 제가 실제로 알기로 국민대 임성수 교수님이 그런 실리콘밸리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지인이 그렇게 받아왔는데 실제로 아버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국민대 학생들이 꽤 괜찮아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면 사실 가천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니까 물론 뭐 신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행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서로의 니즈가 있는데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제가 아까 강조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저는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겉핥기로만 알겠죠. 아 누가 했는데 좋다더라 그러니까 해봐라 그거랑 제가 정말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미국 취업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늘려나갈 거라고 보고 스타트업들도 늘려나갈 거라고 보는데 이제 강 대표님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한국 안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대 같은 경우도 미국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 니즈를 어떻게 서로 치유와 공급을 맞춰줄 거냐가 지금의 문제라고 봐요. 예, 방향은 충분히 지금이 맞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잘 되면 서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잘 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땀한땀 뜨거운데요. 예를 들면 사실 대기업 인턴 애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인턴의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어요. 해보니 대기업 안 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이제 인턴을 통해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사시키고 약간 이제 허드렛을 시키다 오기도 하거니와 거기서 이제 수직적인 문화와 기타 등등에 이제 실망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스타트업은 단계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단계별로 달라서 스타트업들도 니즈가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슈퍼 개발자들이 스타트업 인턴을 거의 하려 하지 않아요. 정말 친한 선배여서 그 선배와의 인적 관계 때문에 이제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도 많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스타트업을 특히 개발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소극적으로 원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케이스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스타트업의 세계를 경험하고 사회에 취업하려고 하는 약간 이제 좀 100명에서 300명 사이 스타트업 규모로만 치면 이제 중소기업이 된 규모에서는 인턴십을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시냐면 인재를 선정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약간은 10명 인턴 시켜가지고 2명만 골라도 2명 세이브했으니 땡큐 8명은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사회 기여하면 되는 거지 이제 여유가 좀 있는 기업은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접근을 하시고요. 반대로 작은 기업들, 작은 스타트업들 공동 창업가들까지는 되게 이제 고스펙으로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일을 했는데 빨리 뭔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대표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은행 일이라도 봐줄 만한 이런 친구들이 필요한 그런 되게 이제 다급한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계속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그럴 때 믿을 만한 친구들이 이렇게 합류해주면 천국만만 얻는 듯한 이제 그런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들이 있는데 이제 애매한 상황은 이제 그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이제 매칭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또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옥석을 가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준비된 친구들이 정말 드물어요. 저희가 매달 이제 지원자를 받아서 20명을 교육한다고 하면 그 중에 저희가 추천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꼭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 한 5명 정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결국 기업마다 니즈가 다르다. 그리고 지금은 초기 상태여서 좀 세팅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역할, 대학이 하지 못하는 그 간극을 메울 수 있고요. 특히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건 지난번에 이제 여름에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 어웨어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싱가포르 대학들이 그렇게 인턴십, 지금 가천대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너무 엑설런트하게 잘한대요. 거기에서 추천한 친구들은 묻지도 따지지 않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대학이 나서서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초창기지만 정말 믿고 이 친구들은 당연히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같이 키워주는 스타트업 그리고 그런 이제 인턴십에 지원하는 풀이 많아진다면 전 생태계의 폭이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플로에 아직 질문이 조금 더 있는데 혹시 시간상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 궁금하거나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저희가 좀 진행하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달리신 표정이시던데 그러면 저 청소년 특히 그 창업에 대한 노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중고등학교 때 뭐 미국식 말하면 레몬에게 팔아본 친구들이 확실히 대학교 갔을 때 2학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트라이벌되는 그런 DNA를 키우더라고요. 그걸 다 경험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거 흥미로지만 한국교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수업 갔다 오면은 확인치가 자꾸 오잖아요. 계속 보고 또 주말에 한번 네가 뭐가 해도 되겠으니까 아빠가 지금 아이디어 한번 내봐라 얘기하면은 얘한테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하면 절대 안 들어요. 제 딸도 엄마 가라 그러면 안 해요.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전 사실 청소년 단계에서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건 문화운동이다. 교육이 아니라 문화운동이다. 뭐 교육 프로그램 훌륭하고 뭐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아까 이제 선동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쿨해 보이고 이게 멋져 보이고 이런 감정이 들도록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뭐 이제 교육 현실로 들어가서 조금 다행인 거는 이전하고 이제 수능에만 의존하던 입시제도가 좀 바뀌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하고요. 활동의 선택지로 창업이 되었던 이런 이제 활동에 관심을 갖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지난 3년 동안 이제 여러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관심 갖는 친구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노출을 늘리면서 지금 이어진 것들 이제 열린 문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구슬 하나하나를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걸 잘 꿰는 다음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학교 단계로 내려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정부가 미는 또 다른 정책이 생겨서 요게 때문에 또 이제 많은 수요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 현장에서 보면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전혀 다른 개체예요. 서로 말도 안 섞는 전혀 다른 개체고 특성이 되게 다르거든요. 고등학교만 가면 입시에 쫓기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고요.
크리에이티비티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나아요. 이제 그래서 가급적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계에 노출을 하는 게 좋겠다. 코딩이라는 것도 아니면 뭐 3D 프린터 여러 가지 메이커의 경험들도 놀이처럼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단 하나 이제 이 정책을 만들거나 리드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애들은 어차피 애들이 하는 거 50보 100보거든요. 그런데 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소년 단계에서 이걸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라고 해가지고 세우잖아요. 그럼 결과물 에서 다 돈 냄새가 나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재력이나 능력이 다 보이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네가 했다는 것 자체에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 좀 성숙된 어른들의 그런 이제 공감이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이거가 관련이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아,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그 최근에 K부 대학에서 창업 경력을 가지고 학생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 발견돼서 대학들이 긴장을 약간 하고 있어요. 학생 종합전형을 할 때 창업 스펙을 사용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면이 있는데, 지금 온 질문 중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있습니다만, 또 대학생들도 창업을 하거나 창업 보신대에 수상한 것을 대기업 입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정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그 김 교수님도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스펙을 만든다라는 거를 조금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대기업에서도 할 만한 일을 진정성을 하시고 하는 일을 스펙 쌓기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정말 나는 그 작업이라는 데 관심을 좀 가져봤고, 작업이라는 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이 아주 궁금하죠.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진정성이 있었느냐, 사회에서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대학 다닐 때 이런 이제 작업을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문화는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필터링을 하는 거는 물론 대학도 가짜를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단지 그 레코드상의 작업을 봤다는 것만 가지고 로그인하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그 필터링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교수님 의견을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게 저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창업을 한 경력이 스펙이 돼서 교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어찌됐든 어떤 명목으로 됐든 참 해보는 거는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변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뭐냐면 대기업에 비해서 벤처에다가 지나치게 도덕적 가치를 너무 높게 두는 듯한 그런 성향을 제가 봐요. 그러니까 사업가잖아요. 성직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 사업을 하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차이가 옵티마이징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어찌됐든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도 창업을 하면 그 사람도 창업 경험이 생기고, 나중에 대기업에 갔다가 또 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그냥 이렇게 너무 그거를 걸러내려고 지금 창업해 보시 약간 다시 생기면 다시 자중질이 일어나지 않을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한 30초 정도씩 아까 마무리 코멘트를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들어왔던 게, 이게 지금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렇게 두껍지 않은데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하려면 게스트 스피커 모시고 이러면 어려움이 없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별로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가 국어를 하면 그 학생에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학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강사들도 때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드려도, 제가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음 친구들 길러보자, 더 젊은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